5단원이에요. 산과 연기죠. 8주 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예요. 수용액에서 이온화 해가지고, 그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걸 산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신맛이 나요. 산성이라는 거니? 레몬귤 같은 거. 수용액에 전류가 흘러요. 물에 녹아 이온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죠?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이거 써놓을까요? 보이니? 이거 써놓을까요? 수소기체가 발생했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만 산과 반응한데 이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탄산 칼슘하고 반응하면 뭐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 아까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이것도 써놓을까? 탄산 칼슘이죠. 이산화탄소 기체요. 물도 생기네요. 이 두 개 필기해 놓고 그 다음에 지시하기에 따라서 산성이에요. 산성. 우리 초등부 버전으로 그죠? 산성은 리트머스는 빨간색, 리트머스는 빨간색, 페놀프탈렌 용액은 무색이다. 중등부 버전으로 BTB는 노란색, 메틸 오렌지 용액은 빨간색. 이 두 개 더 외우도록 하죠. 하나를 외우면 다른 건 더 편한 거야. 그러면 염기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그 다음에 뭐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하는 게 그죠?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BTB는 뭐예요?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이번엔 파란색.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 암기하자. 산의 이온화 볼게요. 산은 물에 녹아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그죠? 양이온이잖아요. 수소이온은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산의 종류에 따라 한 분자당 내놓는 수소이온의 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개를 넣었네요. 그죠.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난대요. 산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얘네들.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른 것은 왜 그렇다?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얘네 때문에. 이렇게 수소가 이온 상태로 있는 게 산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걸 한번 보자. 수소이온 확인해 볼까요? 질산 칼륨, 그죠? 질산 칼륨 수용액이에요.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이게 푸른색이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이에요. 이건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이에요. 그러면 아까 배웠었죠? 푸른색에다가 산성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붉은색으로 되네. 실은 붉은색으로. 적셨으니까 그 옆에가 빨간색이 된 거예요. 붉은색이 된 거예요.
올려놓고 전류를 흘릴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붉게 변해요. 이게 이쪽으로.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그죠? 수소이온이 어떻게 묽은 염산에 있던 거죠? 마이너스 극으로, 얘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 원래 안 보이는데, 리트머스 종이 색깔은 바뀌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는 그저 수소이온임을 알 수가 있어요. 칼륨용의 칼륨이온도 있었네요. 걔도 마이너스로 가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얘는 이쪽으로 가고 다 갔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거. 칼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나머지 두 놈의 새끼 얘네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지만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근데 수소이온은 확인을 했어요. 산의 색이 볼까요? 강산하고 약산이 있네요. 무레노가 대부분 이온화해가지고 그저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았어요. 수소이온 대부분 이온화가 돼가지고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았어요. 얘는 대부분 녹은 게 아니라 일부만 녹아가지고 수소이온을 어떻게 적게 내놓은 산이 약산이에요. 얘는 전류를 강하게 흐르고요. 그죠? 많으니까. 많잖아요. 조금이죠? 이온이 조금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네. 한 세트밖에. 전류가 약하게 흐르고요. 예를 들면, 아세트산하고 탄산은 약산에 속하고요. 염산, 질산, 황산은 강산이에요. 강산인 것은 묽은 황산이며, 진한 황산은 뭐라고? 물이 거의 없어서 이온화하지 못하니까 산성을 띠지 않는데요. 진한 황산은 뭐라고? 물이 없어서 이온화가 돼야 되잖아, 그지? 산성을 띠지 않는데요. 염산, 질산, 황산. 봤어요. 여러 가지 산 볼게요. 염산 나왔고, 그 밑에 황산 나왔고, 질산 나왔고, 약산에 있던 아세트산, 탄산이 있고, 홈산이 하나 더 있네요. 염산 볼게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염산이에요. 음식물 소화를 돕는데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거예요.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진한 염산에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면, 여기가 진한 염산이에요. 암모니아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까이 가면 흰 연기처럼 보이는 염화하는 흰 연기. 이거 뭐라고?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 염화 암모늄이 생긴다. 그죠? 염산에, 그죠? 암모니아수를 갖다 대면은, 그죠? 기체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황산 볼게요. 강산이에요. 지금 하는 것도. 진한 황산은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뭐요? 건조제로 이용하거나 탈수제로 이용이 돼요.
그리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대. 설탕에다가 진한 황산을 넣으면 탈수작용이 일어나 물이 빠져나가고 탄소 성분만 남게 된대. 탈수작용.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는 물질에서 물을 빼내는 게 그죠? 탈수작용이래요. 물이 빠져나가서 검게 변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서 탄소 성분만 남게. 질산 볼게요. 강산이죠. 무색의 액체예요. 무취는 아니네요. 그죠?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뭐라고?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갈색병에 보관한다. 그러면 뭐예요? 질산이구나. 그죠? 아까처럼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황산이구나. 암모니아 수를 묻힌 유리막대를 가까이 하면 희년기 나는 거는 염산이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한 거는 황산이고 빛에 의해 분해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질산이고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외워야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안 외우고 한 번에 보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세트산은 식초에 들어있는 거고요. 요거는 약산이라고 그랬죠? 탄산도 할게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산이에요. 탄산음료죠? 탄산.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거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인 거다. 식초에 들어있는 건 아세트산. 그죠? 폼산보독산.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의 분비물에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학부모님이라서. 자, 개미나 벌과 같은 곤충의 분비물에 들어있어요. 오. 개미산이라고 한대요. 이거 개미산이라고 써놔라. 그죠? 개미산. 풍산에다가 염기 보도록 하자.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아까 산성은 뭐예요? 수소이온이죠? 이번에는 수산화이온이에요. 염기성의 공통적인 성질 보면은, 아까 산성에서는 다섯 개, 이번엔 네 개네요. 대부분 뭐예요? 쓴맛이 난대요. 베이킹 파우더 먹어봤니? 베이킹 파우더? 뭐에 쓰는 거니? 빵? 그치? 빵? 저, 우리 그, 원장님은 그거 생각밖에 안 나. 그, 달고나 만들 때 써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슈퍼에서만, 100원, 뭐 이래, 이만한 거지 같은 봉지에, 비닐봉지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한, 뭐, 한 3g 뭐, 이 정도에 파는 거야. 3g, 4g 들어있어요. 자, 염기성은 수용액의 전류가 흘러요, 얘도요. 물에 녹아 이온화돼서 그래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묻으면 어때요? 미끈미끈해요. 지시약은 조금 전에 했죠. 조금 전에 했어요. 염기의 이온화 볼게요.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나요. 염기는 물에 녹아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해요.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 음이온이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그저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래요. 염기마다 성질이 다른 것은 그 양이온 때문에, 양이온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양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산화 이온의 확인 볼게요. 요번에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아까는 묽은 염산을 묻혔는데요. 요번에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했어요. 염기성이죠. 요번에는 약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해서, 빨갛게 되는 걸 봤고요. 요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되는 거요? 파랗게 되는 거를 볼 거예요. 파랗게 되겠죠. 파랗게 된 거는 파랗게 된 건데 이쪽으로 가네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가네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음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가기 때문에, 그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이해가 가요. 아까 산성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염기의 세기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강산 세 개 보고 약산 두 개 봤어요. 강염기, 물에 녹아 대부분 아까 거랑 똑같죠. 대부분 이온화 했어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많이 내놓은 것을 강염기. 일부만 녹아서 그죠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수산화 이온이 네 개나 되는데 여긴 두 개예요. 두 개.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수산화 이온을 적게 내놓았어요. 전류가 강하게 흘러요. 이온이 많으니까 이온이 적어요. 약하게 흘러요.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다 강염기고요. 얘네들은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이거는 뭐예요? 약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기, 옆에 몇 개 나왔니? 하나, 두, 세 개, 여섯 개 나왔네요. 암모니아 볼게요. 잘 기억해나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비료의 이온이 돼요. 암모니아는 뭐예요? 물에 잘 녹아요. 그죠? 물과 반응해서, 그죠? 수산화 이온을 그고요. 수산화 이온을 그죠? 물과 반응해서 물과 반응하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갖다 내놔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자극적인 냄새. 비료이.
수산화나트륨 흰색 고체예요. 흰색 고체. 공기 중인 수분을 흡수해요. 스스로 녹아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게 조회성이라고 그러네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뭐요? 흰색 고체인 탄산나트륨을 수산화나트륨이 그지 생성해요. 이거 써놔라. 빨래비누의 표면이 하얗게 변한 우리 빨래비누 오래된 거 보면 무슨 흰색 가루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요. 이산화탄소랑 여기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맞죠? 두 개가 반응해서 그지 뭐를 탄산나트륨을 생성해요. 요거 써놔라.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그죠? 물도 있네요. 비누나 하수구 세척액 등으로 사용돼요. 주세요. 외워야 될 게 많네요. 흰색 고체다, 조회성이 있다, 이산화탄소랑 반응한다, 그래서 탄산나트륨도 만들고, 비누 하수구 세척액이다, 걔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보도록 하죠. 수산화칼슘. 얘도 흰색 고체다, 물에 녹는 양은 적지만, 아까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다고 그랬어요. 물에 녹은 것은 대부분 이온화하니까 강염기다. 오이. 이 대목이, 그치? 물에 녹는 양은 적지만, 이게, 그죠? 물에 녹은 것은 또 대부분 이온화한다. 수용액은, 수산화칼슘의 수용액은 석회수라고 해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하면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돼서 뿌옇게 흐려져요. 이산화탄소 확인에 이용되는 게 뭐예요? 수산화칼슘. 이산화탄소 확인에 이용돼요. 우리 익힌 불었던 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지? 얘가 바로 수산화칼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탄산칼슘이 가라앉아요. 수산화칼슘이 아니라 이번엔 칼륨을 볼게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아요. 얘도 조회성이에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걸 조회성이에요. 전지나 비누 등에 사용이 돼요. 전지에도 사용이 되는 거구나. 수산화 마그네슘 볼게요. 위산가다로 아까 위산은 뭐라 그랬어요? 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이 쓰릴 때 제산제 성분이에요. 얘는 염기성이니까, 그죠? 약염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배우는 얘 수산화 마그네슘은요.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 빵을 만들어, 빵이 부풀어 오르도록 넣는 뭐예요? 아, 베이킹 파우더에 주 성분이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구나. 봤어요. 그 다음에 탐구 하나 보도록 할게요. 탐구. 홈판에 묽은 염산. 홈판이에요. 여기 홈판.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암모니아 수를 각각 넣는다. 첫 번째 줄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담가 전류의 흐름을 확인할 거예요. 두 번째 줄에는 BTB 용액을 넣을 거예요. 세계 변화를 볼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마그네슘 리본을 넣을 거예요.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마그네슘 리본을 놓고 발생하는 기체를 다른 시험관에 모은 후 성냥포를 가까이 해볼 거예요. 자, 보면요. 일단은 뭐요? 묽은 염산, 아세트산 수용액은 산성이고요. 요거 두 개는 염기성 두 개 갖고 하네요. 그죠? 자, 전기 한번 보고, BTB는 아까 뭐라 그랬어? 파란색이 뭐라 그랬지? 파란색이? 염기성이죠?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산성이죠? 이게 산성이잖아요. BTB. 그지? 맞아요? 자, 이 두 개, 이 다 뭐예요? 오늘, 봤죠? 다 네 가지 다 전류의 흐름은 있고요. 요 두 개는 노란색이고, 요 두 개는 파란색이에요. 마그네슘하고, 보면, 묽은 염산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얘랑은 반응하지 않아요.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할 때 수소기체의 성냥포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성냥포를 가까이 하면 퍽 소리가 난다. 이건 수소기체예요. 퍽 소리. 알았지? 퍽 소리. 염산과 아세트산은 산이고 공통적인 성질은 산성이에요. 수산화 나트륨과 암모니아는 염기고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오늘은 책 문제 풀 때 잠깐씩 빌려줘.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알았지? 응? 여기다 답 좀 쓸게요. 자, 문제풀이 조금만 할까? 써도 되지?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손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이 놈은 뭘까요? 염기예요. 아유, 염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갖다가 내는 거는 뭐죠? 염기겠지.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흐른다로 해야 되겠죠? 그죠? 흐른다로 바꿔야 되겠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염기예요, 염기. 그럼 답은 5번이어야만 하겠네요.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할 그죠? 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지금 바로 한 거잖아. 여기서 뭐라고? 수소기체가 마그네슘과의 반응에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암기하세요. 산에 이온화식으로 알맞은 것. 뭐를 찾아줘야 돼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거네요. 틀린 것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게 우리 염산질산, 황산, 아세트산 이렇게 있었죠? 지금 너네가 까다로워하는 이자 들어간 애는 이밖에 없어요. 황산이요, 황산. 그러면 얘도 하나 더 있었네요. 답은 뭐였냐면요. 황산이에요. 황산. 그지? 황산이었죠? 어디가 틀려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가 더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죠? 앞에랑 봐.
그죠? 맞죠?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뭘까요? 수소이온하고 결합한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답은 3번이죠. 앞에 있었죠? 여기 있죠. 산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른 것은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답은 3번. 수용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뭐예요?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뭐예요? 산성이죠? 어? BTB 노란색은 산성, 파란색은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니까 산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산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애들 아니죠? 그죠? 얘도 아니죠? 걔는 암모니아였잖아요. 그죠? 맞죠? 암모니아였잖아요. 그렇죠. 답은 뭐예요? 이해고요. 이해고요. 이해예요. 그죠? 얘는 암모니아였어요. 세 개. 얘가 뭐였다고? 아세트산. 얘는 염산이겠고. 그죠? 얘는 질산인가요? 염산. 염산을 묻혔어요, 실에다가.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산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갛게 돼요. 산성이에요, 그지? 수용액을 묻힌 거는 전류가 흐르라고 수용액을 묻혀놓은 거고, 그지? 수소이온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어디로 가든 말든. 답은 뭐예요, 그럼? 이거 세개 중에 하나죠? 이거 뒤에죠? 3번이죠? 맞아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 새끼가 가는 거죠? 3번이. 위 실험에서 나타나는 묽은 염산 대신 써도 되는 거두개산 골라야 되겠죠? 아세트산이 맞죠? 그 다음에 질산 써도 되겠죠? 얘네는 다 염기죠? 세 가지는. 석회수랑 암모니아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다 염기예요. 농도가 같은 두 가지 산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건 뭐야? 이게 떨어져서 노는 애는 하나밖에 없죠. 이온, 얘는 다 이온화됐죠. 이온들이 많죠. 얘는 이온이 된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강산이고, 얘는 약산이라는 거야. 강산, 약산을 찾으라는 거야. 가 쪽에는 염산, 질산, 황산 같은 애들이 있으면 좋겠죠. 염산, 질산,
항상 이 4번 탈락. 그제 일단 앞 가만 보니까 그지? 가만 보니까 4번 탈락. 여기에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약산이 와야 되잖아요. 황산, 질산이 오면 안 되잖아요. 염산이 오면 안 되잖아요. 염산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3번이네요. 질산 강산이고, 그죠? 아세트산 약산이고, 그죠? 강산 약산을 보여준 거야. 설탕에 넣으면 탈수작용, 설탕이 검게 변한다. 수분을 흡수한다. 건조제나 탈수제. 일단 뭐지? 한글로? 항상 이렇게 쭉 황산이에요. 황산 H2SO4 써주셔야 돼요. 탈수작용 무색무취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건조제 탈수제 설탕에다 이놈을 집어넣으면 탈수작용이 일어나 물이 빠져 물이 빠져나가 탄소 성분만 남아서 검어져. 같은 농도의 물과 아세트산 수용 묽은 염산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강산하고 하나는 약산이에요. 그죠? 강산, 약산, 강산과 약산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시약색은 아니죠. 전류의 세기로 우리 하죠. 산성은 마그네슘하고 기체가 발생하죠. 무슨 기체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 그지? 근데 강산이 많이 발생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산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려. 아세트산 식초 아까 확실히 본것 같아. 탄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 맞는 것 같아. 폼산 곤충 맞는 것 같아. 질산 갈색병 맞나요? 염산 저런 거 아닌데, 그지? 맞죠?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애는 뭐지? 유식한 말로? 수산화칼슘이네요. 수산화칼슘. 그죠? 입김. 수산화칼슘 입김. 그죠? 탄산칼슘이 가라앉아요. 입김. 얘는 수산화칼슘이에요. 수산화칼슘. 륨이 아니라 흉이에요. 얘는 수산화칼슘. 질산이 갈색병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봐도 갈색병이 보관하는 건 질산이네요. 일단은 오늘은